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고자리 요가의 시연 강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플라잉 동작은 잠자리 자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해먹 뒤에 서서 두 발로 해먹을 밟고 올라옵니다. 두 다리를 해먹 사이 앞에서 뒤로 보내 두 발바닥으로 해먹을 밟아줍니다. 두 손으로 해먹을 높게 잡아주고 두 다리를 구부렸다 펴주면서 점프하듯이 몸을 들어줍니다. 두 다리를 벌려 해먹을 밀어내고 최대한 높게 해먹 위로 올라옵니다. 다리를 편 상태에서 엉덩이를 해먹 뒤로 보내줍니다. 천천히 체중을 아래쪽으로 실어내면서 엄지발가락 발 안쪽에 텐션줄이 오도록 붙여줍니다. 오른손으로 오른발 위쪽 텐션줄을 잡아주고 왼손으로는 오른발에 묶인 해먹을 풀어줍니다. 왼손으로 해먹 가운데를 꽉 눌러주면서 왼발에 묶인 해먹이 풀어지지 않게 상체를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여유가 된다면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두 손으로 오른 해먹을 잡고 올라와 왼손을 해먹 앞쪽으로 빼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잡아주고 오른손도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잡아줍니다. 몸통을 해먹 앞쪽으로 회전시켜주면서 몸을 뒤집어서 배가 바닥을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자세를 완성시키고 싶다면 오른다리를 접어 오른발이 왼무릎 혹은 오금에 발이 오도록 붙여줍니다. 자세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엉덩이를 해먹 뒤쪽으로 보내 배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몸통을 돌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두 손으로 오른 해먹을 높게 잡고 올라와 왼발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해먹을 풀어냅니다. 오늘 동작은 어떠셨나요? 후굴이 과하게 들어가는 자세라서 복부 운동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허리가 불편했다면 동작을 완성시키기보다는 가능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다치지 않고 오래 즐기면서 플라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해먹을 타주실 거라 믿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닫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